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일의원의 이서원장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제가 요즘 계속 기능의학적인 그 암치료, 암 예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고요. 많이 연락을 주시고 또 이제 저희 병원에 진료를 이제 보러 오시는 여러 이제 우리 암 환우분들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많으시고 기능의학적인 암치료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 보고 기능의학 하는 의사로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좀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 그 좀 이렇게 기능의학 적인 암치료 궁금하신 것들 좀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한 자리에 모아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식으로 한번 좀 그것도 한번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능의학적 암치료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능의학적인 암치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유방암을 좀 예를 들어서 그 SVCT라고 하는 그 비타민 C 수용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한 고용량 비타민 C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암세포를 이제 죽이고 사멸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C는요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체계가 불균형해지고 여러 가지 염증이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비타민 C가 충분히 들어가면은 그러한 항염증 작용도 하고 우리 몸의 대사 기능도 올리고 호르몬 체계도 정상화 시켜주고 자율신경계 기능도 안정시켜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유익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그러한 물질이 이제 비타민 C인데요. 이 비타민 C가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어떠한 특정한 환경 내지는 그 농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항산화 기능을 하지만 고농도일 경우에는 이 비타민 C가 아주 또 강력한 또 산화환원제가 돼서 강력한 또 산화작용을 또 하는 양면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고용량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어떻게 이제 암세포를 죽이느냐 이 고용량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혈관에서 DHA라는 걸로 바뀝니다. 우리가 DHA 그러면은 오메가3 생각하시는데 그 오메가3에서의 DHA, EPA의 DHA가 아니고요. 이 DHA는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빈산 이래서 비타민 C가 대사가 돼가지고 나오는 어떤 산화물질 형태의 디하이드로 아스코르빈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화학적 구조로 이렇게 두 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걸 이제 DHA라 그러는데 그 DHA가 혈관에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DHA가 이제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DHA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떠한 들어가게 되냐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물질이 세포로 들어갈 때는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비타민 C가 대사가 된 그 DH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글루트1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체에 그 안으로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글루트1이 뭐냐면 이제 글루코즈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이제 GLUT라고 그러는데 그 글루트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체는요 포도당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수송체 역할을 합니다. 이 글루트라고 하는 거가 우리 몸에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원, 글루트1이라고 하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 그 글루트1이라고 하는 그 수용체가 이 비타민C가 대사가 돼가지고 나오는 그 산화물질인 DHA를 잡아가지고 글루트1을 통해서 이 DHA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된 이 DHA는요 다시 들어와서 그 세포 내에 있는 항산화 물질도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과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게 환원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환원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성산소종 ROS라고 그러는데 그 라디컬 옥사이드 섭산스라고 해서 그 ROS라고 하는 그러한 활성산소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ROS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산화 물질로 작용을 해가지고 ROS라는 것 들이 우리 그 세포 내 축적이 되면서 암세포의 대사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암세포가 제대로 대사가 안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러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용량 비타민 C는 말씀드린 대로 그 글루트1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에서 산화환원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키는 암세포가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는 거죠. 그 고용량 비타민 C가 그러한 원리로 고용량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이제 죽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연구는요. 꽤 오랜 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국내에서 연구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는 2015년도에 미국에 있는 이제 코넬대학교에 있는 한 한국인 연구원이 이러한 이제 글루트1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고용량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산화환원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발견했고요. 특히 이제 그때 2015년도에 연구했던 그 논문을 보시면 특히 이제 그 대장암
우리가 뭐 K라스라든지 B라퍼라든지 그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 그러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암세포, 그 암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대장암 세포가 그러한 이제 글루트1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어 있는 그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에다가 고용량 비타민C를 넣어줬더니 그 암세포가 상당히 많이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5년도에 그 논문이 나왔고요. 올해 3월에 국내 한 대학에서 이제 또 거의 비슷한 연구가 나왔는데 어떤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 그 항암제가 우리 몸에 작용을 하려면 그 항암제가 특정한 암세포에 잘 축적이 돼가지고 그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여야 되는데 항암제가 그렇게 특정한 암세포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암세포만 딱 죽이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연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글루트1이라는 수용체, 그 수용체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 암세포인데 그 글루트1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집어넣어서 그 비타민C와 함께 새로 만든 항암제를 집어넣었더니 훨씬 더 암세포의 사멸이 훨씬 더 선택적으로 잘 됐다라는 그런 연구가 올해 3월에 우리 국내 한 연구진에서 밝혀지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 비타민C가 항산화제이긴 하지만 이 비타민C가 어떠한 특정 상황이나 고농도로 들어갈 때는 강력한 또 산화환원물질, 즉 산화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를 이제 그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런 특정한 조건이 뭐냐? 바로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왜 암세포가 특정한 조건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글루트1이라고 하는 그 수용체 그것이 많이 발현될수록 비타민C가 고용량으로 들어간 비타민C가 글루트1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글루트1이라고 하는 그 수용체는요, 정상세포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유독 이제 그 글루트1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것은 보통 암세포에 많이 글루트1이 많이 발현되고 우리가 보통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버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과 발현되어 있는 글루트1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과도하게 증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루트1을 통해서 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갔을 때 그 비타민C가 안에 들어가서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가도 글루트1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정상세포는요, 그렇게 크게 고용량 비타민C에 의한 어떤 그런 산화하는 반응에 크게 그렇게 손상을 입지 않고요. 글루트1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어 있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루트1의 수용체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암이 무슨 암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전립선암, 갑상선암 보시면 이제 다 내분비 계통의 그러한 이제 호르몬 계통의 암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제 글루트1이 과발현되어 있는 그러한 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암, 뭐 직장암, 대장암, 부경부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자궁암, 그리고 뭐 뇌암이라거나 비소세포암이라고 하는 그런 폐암도 글루트1이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혀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식도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도암이라든지 후두암, 췌장암, 간암 이런 암들이 다 그런 글루트1이 아주 과발현된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암은 글루트1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용체가 많이 과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글루트1이 과발현되어 있는 그 암세포에 고용량 비타민C를 넣었을 경우에 강력한 그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서 암 환자분들 특히 지금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항암제가 끝나고 이제는 조금 이제 경과관찰 하시는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 하여튼 다양한 암 환자분들은요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C의 요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암이 지금은 현재 발생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암 검사들 뭐 우리가 전암 검사라고 해가지고 암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내 몸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것이 저희가 보통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암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검사를 했더니 암 발생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분들 그런 분들도 우리가 그러한 암대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용량 비타민C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암 발생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한 그 암 치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상시에 비타민C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암 환자분들 지금 암 투병하시면서 이제 내가 더 많이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암세포를 어떻게 사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투여를 받는 것을 한번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